자, 오늘은 전설의 그 노래, 바로 비의 깡을 한번 카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이 리드 소리가 제일 관건인데요. 이 리드 소리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트를 먼저 찍어야겠죠? 그래서 노트를 먼저 찍을게요. A few moments later. 보시면 간단해요. 이 소리 만드는 방법은 스퀘어 파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건데 제가 초기화를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뉴에서 이니셜라이징 해주시고 그다음 파형을 먼저 베이직 쉐입스에 가셔서 이렇게 스퀘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날로그의 베이직 쉐입스. 자, 처음에 노트 찍으실 땐 사실 아무 파형으로나 먼저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노트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들어보시면 소리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짧은 기간 안에 변화하는 사운드랑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사운드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볼륨, 뭐 컷오프, 피치 등등등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특히 피치가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엔벨롭을 이용을 할 건데, 자, 엔벨롭이 보시면 마이너스로 가는 건 없어요. 그죠?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를 그럼 어택을 이용해야 되나? 밑에서 올라오는 건 어택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여기 탑 노트가 어떤 노트를 찍어야 될지 제가 알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스테인을 다 없애주시고, 디케이 타이밍을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디케이 타임이 빠져서 여기가 원래 음정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여기 보시면 콜스 피치가 있죠? 여기다 이제 걸어 주시면 되고 알트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쪽 방향 또는 양방향 이렇게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도 뭐 걸었을 때뭐 이렇게 양방향 모드 또는 한쪽 방향 모드. 자, 음정 같은 경우는 양방향 모드를 쓰면 음정이 정확히 가운데 센터 피치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방향성을 써주셔야 되고, 얘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 이 매트릭스에 오시면, 당연히 제가 건 게 여기 지금 걸려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퀘어 파형을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오실레이터 B나 서브 오실레이터까지 쓰게 된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 파트에, 보시면 글로벌에 마스터 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브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음정을 건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데스티네이션을 걸어서 여기 보시면 옥타브가 있긴 하지만 옥타브에다가도 모듈레이션이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없기 때문에. 그쵸? 없죠? 레벨하고 펜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 음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터 튠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오실레이터 A랑 B랑 서브 오실레이터를 한꺼번에 다 전체적인 음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의 마스터 튠. 이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마이너스로 값을 주시면 돼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 모양 그대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게될 거고, 요렇게 밑으로 마이너스로 줬을 때는 요 엔벨롭 그래프가 반대로 뒤집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뒤집어진 모양.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와야겠죠? 그럼 디케이를 더 짧게. 자, 벌써 조금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그다음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FX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조금 더 이제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멀티밴드 컴프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사운드가 다잘 들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역, 중역, 저역. 나중에 제가 멀티밴드 컴프레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의 깡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1일 1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